언니 좀 독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독하게 살아야 됐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좋으니까 항상 이용을 당해요. 내가 너무 사람이 순하고 좋으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겠고 내가 들어도 그냥 내가 손해 좀 보고 말지 이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 부처님 같은 마음. 부처도 아닌데. 그런 아닌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손해를 봐요. 내가 내 것에. 근데 언니는 하나 고쳐야 되거나 하나 내가 이거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이게 하고 싶으면 없어도 해야 돼요. 네. 끝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싶으면 없어도 비즈니스라도 이걸 해야 돼. 네. 이게 선력기가 있어요, 언니가. 선녀요? 선력기가 있어.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선력기가 있어. 별상 선녀네 또. 선력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직성이 많아서. 어쩔 때는 애기 같아요. 그 얘기 들었는데. 애기 같아요. 스스로도 느껴질 수 있어요. 키고 싶고, 화려하고 싶고, 애기 같을 때도 있고, 너무 여성스럽고, 내가, 막 이렇게, 남보다 특별해야 돼.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언니가 기문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문이 있어, 언니가. 그래서 기문도 나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만 하지만 기문도 이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용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뭐 귀신이나 잡신한테 휘둘려 살든 기도문을 하고 빙의가 걸리기도 하지만 기문으로 이용을 잘하면 집안에 뭐 그때에 조금 젊어서 간 언니 있잖아 이런 분들이 선녀가 돼서 나를 또 도와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런 기운의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사실은 이용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벌 만큼 더 벌어봤지만 탕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만큼 또 배로 나가요 자꾸. 네. 사람이 쓰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거든. 네. 일단 뭐 우리가 못 먹어도 고 이러면서 일단 맞아요. 해보고 봐야 돼요 언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도 막 이렇게 받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진짜. 왜 여자들이 좀 예쁘게 꾸미고 남자 들고 살라 하잖아. 근데 언니 그 돈이 하찮고 싫어. 자존심 상해요. 맞아요, 제가 써야 되니까. 내가 쓰고 차라리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애살스럽고 애사 같고 이러면 언니는 더 인기가 좋을 수는 있는데 언니는 어찌 보면 의리의 우리가 여잔데도 의리의 사나이 같은 맞아 의리 때문에 시체 막 이런 거 의리 여자 의리 그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고 알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는 대신에 여릴 때는 너무 여리니까 여릴 때 남이 울면 그 우는 눈물에 내가 더 울어야 되고 맞아요. 내가 없는데도 야가 힘들면 그거 다 퍼줘야 돼. 그런 세월을 많이 지냈었을 거야. 지금은 노력으로 조금씩 턴을 하고 있다. 왜 사람한테 너무 뒤여서 맞아요. 너무 치여가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진절머리 날 정도로 우리 언니가 이제는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젊은 시절 때 진짜 내가 누구든지 오라는 인기녀 누구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귀찮고 맞아. 내가 싫고 사람 냄새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사람 냄새가 싫고 사람을 알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은 조금 외로움이 들어와 있다 그래. 지금은 내 마음이 좀 외로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조금 이제 잠도 깊은 잠은 푹 계속 자면 좋겠는데 쪽잠같이 자고 또 토끼같이 일어났다 쪽잠같이 자고 토끼같이 일어났다 우리 언니 계속 그래야 되거든. 생각이 많아요. 꿈 같은 거 좀 많이 안 꾸세요 언니? 꿈은 제가 약을 먹고 자가지고 그러니까 안 꾸지. 언니는 원래는 이 사주로 보면 기문이 있어서 꿈도 좀 꾸셔야 되고 직성에서 이런 걸 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뭐 우리가 수면제라든가 안정제 먹고 자는 분들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저 약을 먹고 살기 때문에 꿈은 잘 안 꿔져요.
그러니까 외롭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더니 좋은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까 그죠? 지금 많아 귀찮아서. 그러니까 귀차니즘이 들어와 있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다 네. 귀찮고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놔둬버리고 언니는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기서 혼자. 네. 자,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아, 집을 팔아야 되는데. 매매. 네, 저 집이, 제 동생 명의로 해놨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가지고. 아, 요즘 매매만큼 힘든 게 없다, 사실은. 그쵸. 동생이 몇 살이에요? 명의된 동생. 동생이 호랑이 때예요, 48세. 집을 내놓은 지가 조금 되셨어요? 네, 내놨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내놓진 않았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대로 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요. 집을 제대로라기보다는 그렇지만 그 전부터 내놨을 거예요. 그 말은 네, 조금씩 던져놨는데 네. 꽤 좀 됐다, 시간이 좀 됐다 소리가 나거든요. 네, 오래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터에서 뜬 마음이 뜬 지가 오래됐다는 소리며 내 마음에서 떴고 매매로 이걸 보내야 되겠다, 놔야 되겠다 한 지가 좀 오래됐다 시기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 쉽게 나가는 자리는 아니다 소리가 나요. 쉽게 나가는 자리는 아니다. 될 듯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자리가 누군가 이번엔 진짜 계약하겠다 해도 잘 안 돼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터도 좀 세다 분기가 터도 좀 센 편이고 우리 언니도 이런 기운의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성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도 터에서 자꾸 내가 뭘 했으면 좋겠고 받아 먹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언니. 내가 비방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손님들한테 비방을 꽤 그 비방을 많이 알려줬어요. 나중에 제가 문자로 그거는 나만의 비방이니까 그죠? 아, 문자로 제가 언니한테 비방을 내가 괜찮아라 하든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비방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부적을 쓰거나 이런 뭐 돈 드니까 점사도 뭐 무료로 보는데 뭐 그죠? 비방도 내가 알려줄게. 부산이신가? 부산이에요. 전번에 제가 한번 쳐다뵙고 한번 둘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기억은 없는데요. 그래요. 제가 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부산에도 뭐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본 기억이 있을 텐데 본 기억은 없네요. 방송에서 봤나 봐, 유튜브에서. 아,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요. 네네네. 네, 그게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걸 바꿔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 있고 뭐 여쭤볼 건 많은데 전화도 보니까 조금 그런 선생님 찾아뵙고 하면 더 좋은데. 한번 뭐 오셔도 괜찮아요. 부산에 네네. 올 수도 있으면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마산이면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조금 더 대화해봐도 뭐 얼굴 보고 대화하면 아무래도 뭐 더 편하긴 하죠. 맞아요. 유튜브이다 보면 우리 방송에 하면 조금 가리건 가려지고 또 막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언니가 지금 무슨 큰 원이 있고 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어떠한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언니가 정리를 지금 보시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나머지는 또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비방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비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촬영 끝나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한번 일단 한번 해보세요. 네, 고생하시고 늘 이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